어떡해. 저한테 아무래도 노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역시 뭐 산이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저한테는 어찌되건 산과 노래가 저한테는 사람의 길로 가는, 그러니까 공부라 생각하니까요. 그래서 어디서 가면 인터뷰할 때 혹시 있으면 노래한다고 그냥 얘기는 안 해요. 그냥 사람의 길로 가는 공부를 한다 생각하니까.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조금 노래 속에 포함이 되면서도 아마 좀 동떨어진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. 정말로 열심히 하고 진실로 하고자 하는 창작인들을 많이들 찾아봐 주셨으면 정말 저는 그것이 고맙게 생각합니다. 보여지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손에 잡히는 뭔가 진실이 있지 않을까, 그런 거를 찾는 어떤 그런 팬이 되고 관객이 됐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. 가장 마음 아프고 슬펐을 때, 노래하는 산 10년 된 노래가 있었지. 그거 하나만 좋답니다. 사랑.